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오늘은 제가 드디어 엄청나게 문의가 많았던 렌즈 특집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미개봉 렌즈까지 포함하면 한 40장 정도 되는 렌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즐겨 끼고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렌즈 5장을 뽑아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무난하게 브라운 렌즈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오렌즈의 안나수이 브라운이에요. 이 오렌즈의 안나수이는 2주 착용 렌즈여서 2주 동안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렌즈고요. 직경은 13.6mm 그리고 가격은 이거 6개가 들어있어서 총 3쌍에 35,000원입니다. 일단 너무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직경이 되게 적당해서 저는 자주 끼고 있고요. 또 이거 그래픽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눈에 꼈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주 끼고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라운 렌즈는 렌즈미의 골드 세븐 시리즈의 G2예요. 골드 세븐 시리즈가 G1부터 G7까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G2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큰 직경 때문에. 저는 렌즈 직경이 너무 작으면은, 특히 브라운 렌즈가 너무 작으면은 눈이 뭐 그냥 렌즈 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작은 직경의 브라운 렌즈를 잘 안 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4.0이에요, 직경이. 그래서 많이 끼고 있어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해드릴 렌즈는 렌즈타운의 샤이닝 브라운이에요. 이 렌즈는 렌즈타운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2014년부터 끼다가 기간이 다 돼서 한번 버리고 또 다시 재구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예뻐하는 아이예요. 근데 또 한쪽이 지금 찢어져가지고 한쪽 버렸는데도 한쪽을 못 버리고 있어요. 이게 왜 너무 예뻐서. 그래서 나중에 한쪽을 다시 재구매해서 낄 예정이에요. 여러분, 치킨이 왔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순대치킨! 예!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인데 고추바사삭을 한번 먹었었거든요. 고추바사삭에 빠져가지고 필 났어요 지금. 아무튼 어딨냐? 네, 아무튼 렌즈타운 샤이닝 브라운은 제가 예전에 되게 즐겨 꼈었고 그래픽 직경이 특이하고 눈에 꼈을 때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 보이는 그런 렌즈예요. 이제 화려한 칼라 렌즈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렌즈는 렌즈미의 시크 3칼라 그린 컬러입니다. 얘는 원래 그린은 무도수만 나오는데 제가 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린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렌즈미 매장에다가 제 도수 말해가지고 주문 넣어가지고 2주 후인가? 그때 수령하러 갔다 온 그런 추억이 있는 저의 소중한 렌즈입니다. 제가 한때 그린 렌즈에 빠졌었는데 그린 렌즈들은 되게 자연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시중에 뭐 오렌즈나 이런 데 판매하는 렌즈 중에서 제일 자연스러워서 얘를 자주 끼고 다녔었어요. 시크 3칼라 그린은 브라운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도 끼고 나왔었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렌즈가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셨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렌즈는 렌즈미 바바라 4컬러 렌즈예요. 제가 하도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그렇고 SNS 셀카 속에서도 많이 끼고 나와서 아실 텐데 최근에는 렌즈미 바바라 4컬러 그레이를 혼혈인 메이크업 때 꼈었고요. 은은한 밀광 메이크업을 했을 때 렌즈미 바바라 핑크 컬러를 꼈었어요. 그래서 그레이와 핑크 이 두 가지 색상을 제일 강추합니다. 일단 네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게 오묘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화려한 느낌을 내는 그런 렌즈예요. 근데 착용감은 좀 별로여서 아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제가 추천하는 렌즈 다섯 가지 소개가 끝났습니다. 저를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다또아 렌즈가 연관 검색어로 나올 정도로 제 렌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렌즈미 바바라 4컬러, 그린, 블루, 핑크, 바이올렛, 그레이, 브라운 이렇게 6가지 전 컬러와 렌즈미 골드 세븐, G1, G2, G3, G7,
G4, G5, G6, G7까지 이렇게 총 13가지 종류의 렌즈 중에 가장 본인 취향인 렌즈를 한 가지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제가 당첨자 발표를 해서 메일로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20분께 새 렌즈를 나누어 거고요. 도수도 무도수도 다 오케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이벤트 기간은 2015년 8월 19일 수요일까지고요. 당첨자 발표는 2015년 8월 21일 금요일에 하겠습니다. 이 영상 댓글에 남길 테니까 금요일에 꼭 보러 와주시고 또 당첨자 20분께는 제가 메일로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럼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